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숫돌을 하나 받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이 숫돌은 베네브라는 숫돌이고 소결 방식의 다이아몬드 숫돌인데요. 다이아몬드 입자를 여기 보이는 이 판에 층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든 숫돌입니다. 이 숫돌을 영상으로 찍은 건 이 숫돌을 받게 돼서 영상으로 찍은 것도 있지만 연마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숫돌도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숫돌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드릴 건데 그쪽 안에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 뭐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니까 확인용으로 보실 분들은 그쪽에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영상에서는 이 숫돌을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게 더 좋고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그 정도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보시죠. 우선 이 숫돌을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게 좋냐면, 첫 번째로 고경도의 칼, 그러니까 단단한 칼을 연마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좀 더 연마력이 좋고 빠르게 연마할 수 있는 숫돌을 찾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숫돌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숫돌을 사용하시면서 뭐 번거로움이 꽤 클 수가 있는데 숫돌을 정리하고 닦고 보관하고 이런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점을 조금은 덜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숫돌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숫돌을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숫돌에 물을 사용해서 숫돌을 사용할지 아니면 오일을 사용해서 숫돌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물을 사용하신다면 건조를 시켰다 다시 오일로 바꾸셔도 되는데, 오일을 사용해서 연마를 하신다면 오일 성분이 이 소결 방식 숫돌에 흡수되면서 물을 다시 사용하기 조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사용하실 분들은 그 점 때문에 물을 먼저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마면이 아주 넓은 외날칼이나 아니면 면을 크게 연마하는 작업은 이 숫돌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날 끝을 빠르게 재연마하고 빠르게 연마해서 날을 완성시킨다, 이 개념으로 이 숫돌을 선택하신다면 꽤 좋은 숫돌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숫돌은 80번 위에 80번이고 아래쪽이 150번의 다이아몬드 소결 방식으로 만들어진 숫돌이고요. 이 150번의 숫돌 표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150번은 이 반대편이고 이렇게 놓고 물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이 표면에 물이 흡수되면서 이렇게 점차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의 물이 흡수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만, 이 숫돌 두께 요 정도까지만 물이 흡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칼은 일반적으로 우리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 칼입니다. 칼날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칼날 끝이 살짝 손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고요. 우선 이 숫돌 150번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80번에서 시작해도 되지만 너무 빠르고 너무 과도하게 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50번에서 먼저 보여드리고 반대편은 80번에서 연마한 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연마했을 때 현재 이 정도 연마 날이 만들어집니다. 연마 소리도 굉장히 거칠지만 지금 보면 이 날 연마된 스크래치도 굉장히 강하게 연마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부위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 작은 이나간 이 부위가 몇 번의 연마로도 제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나간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반대편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연마가 끝났습니다. 연마는 약 2분 정도 연마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남아있는데 이 반대편에서 넘기면서 정리를 할 예정이라서 요 정도까지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날러미가 아주 많이 넘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연마를 해줄 건데 80번으로 연마를 할 거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만 한 10에서 15초 왕복으로는 한 20번 정도 그 정도 내외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마가 너무 빠르게 돼서 조금 예상보다 먼저 연마를 멈추게 됐고요. 날 끝을 보시면 날러미가 넘어간 걸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손상된 날 부분이 지금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고 굉장히 거친 날이 금방 만들어졌어요. 숫돌이 새 거라서 이 표면이 좀 더 거칠어서 이렇게 빠르게 연마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돌, 소결 방식의 숫돌은 이 연마 성능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연마력은 연마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영상으로 찍은 건 이 소결 방식의 숫돌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함도 있지만 기존에 제가 소결 방식을 여러 가지 구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낮은 입도 이런 낮은 입도 중에서도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입도를 갖고 있는 소결 방식이 현재는 없기도 하고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은 아닐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소결 방식 제품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담게 됐습니다. 연마하면서 연마력이 좋기 때문에 이 영상 길이가 굉장히 짧긴 했지만 이 숫돌 표면의 오염이나 이 숫돌즙이라고 하는 숫돌층이 내려앉으면서 발생되는 그런 즙들 그러니까 이 슬러지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결 방식의 숫돌은 평활도가 굉장히 잘 유지되는 숫돌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운 숫돌평을 잡는다거나 연마력이 떨어져서 숫돌 표면을 다시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조금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칼을 연마를 하면서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게 세 가지 종류의 칼을 연마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칼이고요. 보통은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 칼인데 사실은 이 표면 무늬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끝에 날, 그러니까 이 끝날의 강철 부분만 고려를 해서 연마한다 생각해 주시고 소리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칼은 이 네노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고경도 칼이고요. 단단한 칼이고요. 이 칼도 마찬가지로 경도가 60 이상 올라가고 높기 때문에 양날을 이 소결 방식의 다이아몬드 숫돌에서 연마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소리를 갖고 빠르게 연마가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칼이고요. 사실 이 소결 방식에서는 이 칼 연마를 그러니까 외날 칼 연마를 연마면이 넓은 칼 연마를 하지 않는 쪽이 좀 더 좋습니다.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돌 표면이 빠르게 소모가 될 수가 있고 불필요하게 소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날 끝에 강한 부분을 제거를 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약한 부분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 빈도가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이 숫돌 표면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날 칼은 가급적이면 연마를 안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나는 빠르게 연마하고 싶다. 연마하면서 이 면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 80번이나 지금 반대편 150번 같은 경우는 소결 방식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소결 방식의 다이아몬드 숫돌이기 때문에 이 연마면을 다듬는 작업에서는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대신 도복이란 링크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소결 방식 다이아몬드 숫돌 자체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가성비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나는 돈은 괜찮고 나는 시간이 더 중요해. 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연마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수도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맞게 이 숫돌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숫돌 중에 하나입니다. 연마는 앞에 칼과 같이 오른쪽 면은 150번, 왼쪽 면은 80번 이렇게 연마를 할 거고요. 이 왼알 칼 같은 경우는 하단은 150번, 그리고 이 상단은 80번으로 연마해서 이 스크래치 패턴이나 어느 정도 연마가 되는 소리, 연마 정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의 날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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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야나기는 이렇게 150번 앞쪽은 80번 이렇게 연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연마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날을 빠르게 연마하면서 칼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동안 단단한 칼을 갖고 계셔서 연마하기 부담스럽거나 연마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 그리고 세라믹 칼과 같이 연마가 굉장히 어려운, 잘 안 되는 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숫돌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은 숫돌 구입 때문에 만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숫돌도 있고 이런 숫돌을 추가하면 나한테 좋겠구나 라고 영상으로 남긴 거기 때문에 현재 연마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고 연마를 잘 하고 계셨다면은 굳이 이 숫돌을 추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새로 나온 숫돌이고 제가 갖고 있는 숫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 숫돌도 있구나, 그리고 이 숫돌이 어떤 점이 좋구나, 그리고 이 숫돌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